저는 사운드를 주제로 한 아트 게임을 만드는 작가 도이도이입니다. 두루필 작가와 함께 두두웨이브라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 두루필이고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재난적 상황들을 다양한 예술 기술 매체를 통해 에세이로 가공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인 시각과 청각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아트 게임 제작을 위한 팀을 결성했습니다. 작품 소셜 디스텐싱은 코로나 사태에 자가격리를 수행했던 개인적 경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현상을 동기삼아 게임으로 풀어낸 첫 번째 작품입니다. 코로나 전염의 과정을 제3자의 시선에서 관찰할 수 있고 플레이어가 감염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연출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루트와 감염 과정이 모두 시청각적으로 극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동시에 플레이어는 자신의 플레이에서 폭력적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게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므로 그러한 감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각 플레이별로 상이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작품을 경험하는 것의 감상 차이에 대해 계속 고민 중입니다. 관객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시장에 찾아가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것에 길들여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감상 경험도 익숙해지는 데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현재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생물의 감염 과정과 분자의 움직임 그리고 구조를 응용해서 게임 캐릭터를 제작했었는데요. 참 이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작업 과정에 이러한 다각제적인 접근 방식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게임을 활용한 작품은 무한하게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운드와 연관이 적은 주제를 게임으로 풀어내고 오브젝트들의 관계를 사운드로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